경제 그 5.18 사태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고생했고 그 영웅적인 희생을 한 광우시민들에게는 보듬면서 오히려 내가 빚을 진 거지 정신적이니. 광주민주항쟁의 배후 조종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들어와 있었고 그 전에 박정희 시대에는 책 때문에 사상의 원흉이라고 존칭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반공법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1년 동안 여기서 지냈죠. 고생스러운 1년이었죠. 난 다만 모든 억압과 폭력 과 거짓에 대한 증오, 본능적인 증오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그 폭력과 거짓과 억압과 이런 거에 희생물이 될지언정 그것이 이 사회에 그대로 통해가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군림하는 식의 사회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도저히 개인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광주시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 해방 후의 역사를 통해서 온갖 모순과 부정의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정치적인 학대와 박해와 이런 것을 한 몸에 져야 하게끔 강요당했던 어떤 상징의 도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아픔의 상처의 뜻을 같이 하면서 오르만지면서 지내왔습니다.